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바뀌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죠. 공간의 제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종교 의식도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우리 삶의 변화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행복이라는 관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실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그 동료 교수들, 또 포스닥 연구자들, 또 대학원생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염병, 대규모 감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사실 이번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이런 감염병들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유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도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감염병들이 많이 창궐 했었던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차이를 분석을 해서 감염병과 사람들의 마음 사이의 역동을 밝히는 연구들을 꾸준하게 해왔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규모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기간 동안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대규모 감염병들이 과연 우리의 이 소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들도 있어 왔고 개인들의 성격도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감염병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일수록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외향성이 낮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성향들 여기서 문화적인 성향 혹은 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집단주의적인지를 나타내는데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 혹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대규모 감염병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감염병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지역별로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수록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감염병들이 많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초록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감염병들이 조금 덜 발생했었던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심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각 지역의 문화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정도에서 점수화를 했는데 그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을수록 그 지역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초록색일수록 집단주의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감염병들이 자주 발생했었던 그러니까 왼쪽 지도에서 붉은색이었던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 지역일수록 오른쪽 그래프에서 초록색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집단주의 성향이 좀 강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마음의 역동은 감염병에서 마음으로 가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대규모 감염병에 대처한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마스크를 쓰는지 손 씻기를 하는지 이런 예방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개인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대처 방법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또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집단, 이 감염병이라는 게 접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정관념, 편견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도 이 마음과 이 감염병의 역동의 그런 관계 차원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강의에서는 마음에서 감염병에 대처하는 혹은 반응하는 그 루트가 아니라 이 대규모 감염병이 우리 마음에 미친 영향을 실제로 우리나라 케이스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행복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누군가가 데이터를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그 전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지고 그 기간 동안에서 계속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 전과 이 코로나 기간의 어떤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행복연구센터에서는 2017년 9월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매일매일 측정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 120만 명이 참여를 했고 2019년에는 15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3천에서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 행복에 대한 설문지에 이렇게 작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에게는 그 개인 행복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는 올해 1월 20일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바로 지난주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서베이에 한 6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원하는 시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총 데이터 건수는 100만 건이 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큰 데이터 세트라고 저희가 자부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X축에 몇 개의 날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1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첫 번째 경계를 발동했던 날이고요. 2월 17일이 유명한 31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날이고, 그리고 3월 11일에 이제 WHO가 이 코로나 사태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월 2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그런 일련의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 분석했을 때는 4월 첫 주까지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일일 확진자의 수이고,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점선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인데,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오른쪽 Y축에다가 10배를 늘려서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케이스이고요. 가운데 실선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변화인데, 보시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행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다가 3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지만 글로벌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논문으로 제출한 상황이고요. 조금 그 이후의 상황, 과연 4월 첫째 이후로 우리의 행복이 과연 계속해서 추락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기간 이후에 회복을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6월 15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월 첫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4월 둘째 주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초기에 경험했었던 행복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4월 15일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총선이 있던 날입니다. 총선 투표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좀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하고 있다는 거가 세계적으로 뉴스로 나오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상황은 그때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치면서 이 시점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행복이 굉장히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행복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하락이 있었고요. 1월 20일부터 2월 초까지 1차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첫째까지 또다시 2차 하락. 이 기간이 이제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된 상황인데 2차 하락이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 이제 점차로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한 가지로만 측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측정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는지 만족으로도 측정하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정서들로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가지고도 측정을 하는데, 삶의 만족도 보시면 역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패턴과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긍정적인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가 잠시 회복이 됐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4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패턴을 보이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반대로 안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했다가 하락 회복했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매우 재미있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고 또 감염이나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는 사람들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삶의 의미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락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4월 둘째 주 이후부터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하게 우리의 기분, 우리가 보통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감정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에서의 어떤 하락만 경험한 게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심, 회의와 같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행복이 하락, 즉 변동을 보였는데 연령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보였을까? 예,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일수록 행복의 하락폭이 더 컸을까? 아니면 학교 가지 않고 또 회사도 재택근무하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더 행복이 증가했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실 더 취약하죠. 이 병에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의 행복 하락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분들은 그동안 삶에 어떤 그 내공이 쌓이고 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로부터 또 초연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서 행복이 변하지 않는 패턴을 보일까? 다양한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100만 건이나 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맨 위에 보시는 게 50대 이상의 사람들인데,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는 행복의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더 행복이 저하되는 그런 패턴을 잘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게서 행복의 변화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정신적으로 힘들었는가,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코로나를 진단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어떤 대책을 생각해보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저 같은 이런 사람, 대개 이제 50대 이상의 사람들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자칫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미치는 심리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힘들었을까? 특히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 같은 주부들인 경우에는 모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남자들이 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상반된 예측이 항상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남녀 모두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자의 하락폭이 남자의 하락보다는 조금 더, 그 1차 하락하는 시기,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2월 초까지 그 1차 하락하는 시기,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4월 초까지 또 2차 하락하는 그 시기에서 이 하락하는 기울기가 여성에게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힘들었지만 여성에게서 조금 더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한 개별적인 정서들을 따로따로 분석해보면 모든 감정들에서 여성에게 하락폭이 컸는데 지루함이라는 감정에서는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삶을 더 지겨워하는 이런 감정은 여성보다는 남자에게서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이 행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학술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의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관점에서 관심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집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집단주의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을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좀 더 중시하고 또 집단의 어떤 안녕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한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코로나 기간 동안 실제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많은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분석과 대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주의가 더 심해질 거고 이 집단의 힘이 커질 거다라고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주의에는 두 가지 속성의 집단주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 중심적인 의미에서의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동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소위 이런 공동체적인 삶으로서의 집단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집단의 어떤 위계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강력한 규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주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게 강력한 규범, 강력한 리더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이런 유의 집단주의, 이걸 우리가 수직적 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직적 집단주의는 보시면 굉장히 증가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 수평적인 집단주의,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걸 중시하는 가치인데 이런 것들을 재는 대표적인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있죠.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문항과는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의 집단주의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3월 셋째 주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집단주의가 증가했지만 그때의 집단주의란 어떤 규범, 위계 이런 걸 강조하는 집단주의가 늘었다는 걸 의미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생활하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수평적 의미에서 집단주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역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직적인 개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적인 개인주의는 이 경쟁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모두 더 좋은 어떤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직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수직적 개인주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입니다. 수평적 개인주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수평적 개인주의는 감소하죠. 이건 집단주의 반대이니까. 근데 매우 재미있게도 이 수직적인 개인주의, 경쟁을 강조하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규범, 그리고 위계를 강조하는 이 집단주의가 강화됐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 개인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소위 각자 도생의 어떤 그 가치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역설적인 패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과연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변인 중에 중요한 변인이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격 특징이 외향성, 내향성입니다. 실제로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의 행복의 가장 강력한 성격 특성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도 외향성, 내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힘들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접촉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까? 이런 그 이제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회의를 하는데 모니터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죠. 이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크게 화면에 등장하잖아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자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의 하락폭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행복의 하락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역시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바이 데피니션 정의상 원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성격이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면 우리의 클래스죠. 뭐 계층. 이 계층은 이제 외적인 그런 특성들이죠. 이 계층도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과연 상위계층 사람들의 행복이 더 하락했을까? 하위계층 사람들의 행복이 더 하락했을까? 하위계층 사람들의 행복이 더 하락했을 거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위계층 사람들의 행복이 하락했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몇 가지들을 보면 여행이라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계층적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의 제약을 상위계층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하위계층 사람들의 행복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제로 병에 더 취약해지는 데 있어서 계층이 관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의 하락에 있어서도 이 계층 간의 어떤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과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 2차, 3차 유행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내 상황에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글로벌 상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대책과 예측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시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점은 심리적인 충격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컸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있죠. 혹은 불안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염과 죽음에 대한 불안. 여기에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재미없음, 지루함.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고 조금 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들도 이 두 개의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어떤 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치관에 있어서 집단주의가 강화된다. 그리고 그런 징조들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시에 이제 각자 도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경쟁을 강조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개인의 생존이 집단의 효율적인 개입에 의해서 보장이 될 수 있다면 그 집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집단주의가 강화됐지만 동시에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동시에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일어날 변화를 예측해 보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기간 동안에도 적어도 우리 행복에 있어서도 이 계층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내성적인 분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살만했다.
모두가 힘들어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살만했고 더 편안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에도 아마 내성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지 않을까, 조금 더 편안해하면서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의 대담 진행을 맡은 이대한입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도 빅데이터가 모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오브 해피니스인데 저희 오늘 이 토론 시간이 빅데이터 for 해피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대담 토론에 함께하게 된 두 학생을 각각 자기소개와 또 관련해서 오늘 강연에 대한 소감, 질문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9학번 이현민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웰빙 인덱스의 폭이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녕 지수를 예전부터 추적해서 연구해 오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변화폭이 적고, 그리고 나이가 중반이시거나 어리신 분들이 변화폭이 높은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원래 안녕 지수가 코로나 시기 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높은 안녕 지수를 띄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녕 지수를 띄고 있어서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건지,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원래 안녕 지수가 좀 낮으시거나 신경증적인 기질이 높으시거나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한 행태를 띠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 나이와 행복의 관계가 사실 오랫동안 그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면 더 행복해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근데 또 어른들은 야, 그때가 좋을 때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연 우리 행복은 나이와 함께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체로 패턴은 U자형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요 시기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감이 낮은, 그리고 특히 또 여성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40을 지나고 50, 60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행복이 올라가는 패턴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20, 30대보다는 행복감이 높은 거는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누구나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에 있어서 나이 든 분들이 감소를 조금 덜 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들면은 정서의 그 리액티비티, 반응성이 좀 줄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와, 너무 신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나이 드시면은 적당히 좋은 거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젊었을 때는 되게 좌절하고 화나고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적인 리액티비티가 줄어드는 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안타깝긴 한데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내가 해야 할 걸로 뭐가 떠오르냐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기분을 해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50, 60, 70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택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 20살 때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빠는 왜 친구가 없어?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막 그런 술자리도 너무 즐겁고 한데 왜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 아빠도 한때 대학생이었을 텐데.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좀 급격하게, 특히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사회관계 폭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 레살리티 치명률이나 그 중증도를 따지면 반대잖아요. 그 그렇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훨씬 신체는 취약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대한 면역력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강하다는. 네, 네. 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으로는 병의 관점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취약해지는데 이런 어려움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협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마음의 어떤 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취약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한편에서는 좀 아, 참 페어하다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구학번 고현서이고요. 우선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혹시 이제 제가 중간에 궁금했던 거는 계층 설명해 주실 때 아무래도 계층이 낮을수록 이제 행복감이나 안정감이 이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정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층이 높거나 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코로나에 관련돼서 대처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혹시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이 나와도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반면에 이제 계층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오히려 접근하기도 되게 힘들고 정보가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도 모름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에서 혹시 계층의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계층의 차이가 이런 위협 상황, 이런 위협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 이 사태만 아니더라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인한 또 위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슨 뭐 전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위협이든지 계층이 낮으면은 좀 불리한 이제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경제적인 하위 계층일수록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입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을 잃거나 또 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위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의 어떤 비대칭적인 그런 면들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행히 저희가 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더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는지를 물어본 문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층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매개한다 그러잖아요. 이 매개 효과를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그 아마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낼 어떤 여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노력을 더 한 것 같고요. 하위 계층 사람들은 그걸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것만이 이유는 아닌데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가치관의 변화가 집단을 중요시하면서도 각자 도생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방금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렇게 외국의 마트에서 사재기가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부분 좀 덜했다던가 아니면 공적 마스크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이 코로나를 분석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만을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에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 보는 게 참 필요한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국가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런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가적 수준에서 뭐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또
사망하는 사람들 수준이라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찾는 노력을 하는데 늘 등장하는 변수가 뭐냐면은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이게 나와요. 최근에 구글에서 한 30개국 나라를 분석을 했어요. 개인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국가마다 사람들의 응답이 다른데 그걸 예측해주는 변수가 뭔가를 봤더니 자기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믿으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내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용의가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 집단이 혹은 우리 국가가 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념이 있게 되면 그 집단의 그 권한을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단주의가 강화된다 그래서 곧바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집단이나 리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느냐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데이터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각자 도생하는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만 되는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커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정신건강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자살률 1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19가 19 시대에 어떤 그 임팩트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강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건지를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유행을 하게 될지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지 이런 변수들과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빨리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병적 수준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는 비관적인 예측은 전 하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도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치,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일하는 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누구랑 사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변화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 악화되면 정신 건강도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거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나 이제 젊은층의 행복감이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언택트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층일 텐데 그렇다면은 언택트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면 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SNS부터 시작해서 뭐 OTT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 없는 이상은 이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가? 언택트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나이도 50이 넘었고 성격적으로는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직장이 안정돼 있으니까 계층적으로도 조금 상위 계층이고 이러니까 보면은 영향을 좀 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불안과 이걸 느끼고 있는지를 잘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라는 게 이미 내려져 있거든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젊은 시기에는 이제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당장 뭐 항공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흔들릴 거예요. 무슨 공연 관련한 일을 하려던 사람들, 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삶의 어떤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언택트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겨움이죠. 지겨움. 이 지루함이 나이가 들면 덜해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루함 경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뭔가 이 감각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이 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지루함은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택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결 못 해주는 거고요. 여전히 삶의 지루한 문제가 남아있다. 근데 그 지루함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언택트는 여전히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은 또 청년층의 목소리를 궁금해하니까 관련해서 본인의 뭐 경험이나 본인이 지루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얘기 한마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험 기간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원래라면 만나서 카페에서 조금 수다도 떨면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했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억지로라도 틀어놓고 같이 공부를 봐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듣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20살, 30살 사람들과 그리고 또 지루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이태원발 이런 다시 집단 감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재난 문자로 사회 활동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권고들을 듣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20살, 30살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로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더 나은 방안은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 꼭 이태원 클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이제 느슨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나 언론은 어떤 책임감의 부재, 어떤 뭐 이 공동체 정신의 결여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루함에 대한 어떤 이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는 저도 사실 뭐 해결책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라고 의심하지만, 예를 들면 원천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차단하는, 그걸 다 가능하게 하고 절제력을 발휘해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장소에 가는 거가 위험하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걸 열어놓고 그 개인의 어떤 절제력에 모든 거를 돌리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하는 경기 부양책을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 행복도가 낮아졌을 때 그거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 결정하시는 특히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의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뭔가 그 사람의 그 사람 간의 컨택에서 오는 그 행복감을 느끼고 하려고 하는데 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뭔가 행복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그런 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거의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아마 이제 뭐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걸 몇 번 겪으면 뭔가 솔루션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워낙 처음 경험한 일이라서 우리가 행복을 그 유지할 수 있는 혹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은 하나는 마음을 관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마음을 관리하는 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액션을 하는 거죠. 뭔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뭔가를 바꿀므로 말미암아 하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 그래서 아, 이 코로나 좋은 점이 있다. 이것도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고 삶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못 보던 것들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누구냐?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너 마음을 좀 바꿔라. 이 기간에도 세상을 네가 달리 보면은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 되게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액티비티, 해보지 않던 습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걸 잘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보지 않던 취미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퍼즐을 막 주문해가지고 뭐 새롭게 한다든지 뭐 그림 그리기를 새로 해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마음 관리까지는 그러니까 행복 관리까지는 개인이나 국가가 신경 쓰지 못하고 이런 이제 방역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 좀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느낌이 있죠. 많은 질문을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허락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 짧은 질문씩만 더 학생들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태도에 관련된 부분의 변화는 많이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을 뭐 항상 깨끗이 씻으라고 하던지 뭐 거리두기를 뭐 2m씩 항상 지켜달라라든지의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뭐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한 번쯤 짚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국가적 자부심이 우리가 커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주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제력이 부족하다든지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문제 삼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못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서 어떤 그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져. 이 말 맞는 말이지만 뭘 해야 되지 그러면 할 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좋을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서울대에서 마련한 이런 프로그램도 어쩌면 이제 그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한 점은 다 해소를 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레임의 전환,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해서 저도 살짝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확진자 분들이나 자가격리자 분들,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여함으로써 조금 스트레스는 확실하게 받고 있긴 한데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경증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회에 초점을 두죠. 사회적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는데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이라는 거하고 동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번에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소셜 릴레이션십의 임팩트는 커진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각 활동들이 우리의 행복에 주는 임팩트를 계산해 보니까 그 전보다 확 늘어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먹는 거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행복을 지탱해 준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동물적인 먹는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어떤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진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동물과 그다음에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사회성이 더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수님이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마음의 박력이 더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가 힘든, 우리가 보통 편하게 행복을 어떤 소스가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행복이란 무엇이었고 우리는 그 행복들을 어떻게 얻었으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지키고 혹은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는 그냥 감으로써 본인의 그 경험 세계 안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0만 단위의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 우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진짜 집단적으로 마음이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이러한 액션들 혹은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조금 더 풀어주고 어떨 때는 더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좋은 강연과 또 좋은 토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